뭐야 이게? 치밥 모르세요? 치밥? 아, 밥 비벼 먹는 거? 네. 나 싫어해요. 아, 안 먹어요. 싫어요. 안 먹는 게 뭐 그래? 뭐야 이것도? 뭐야 또 뭐 먹는 거야? 머리띠 하신 거 보시면 진작까지 않으세요? 이거 치킨 다리 아닌가? 치킨 뭐 먹는 뭐 그런 거예요? 선배님이 리뷰할 명수가 인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저도 의외예요. 그러니까 나올 줄 몰랐어요. 저는 어떤 맛이나 모든 평가에 있어서는 누구나 다 예스 할 때 아니요! 저만 할 수 있습니다. 치킨은 자신이 있으시다. 아, 프랜차이즈인 대리점도 해봤고 치킨 모델도 해봤고 모든 구조, 생리 전문가예요, 전문가. 오늘 저희는 치킨 후라이드 5종, 양념 5종, 그리고 스페셜 5종으로 해서 15마리를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시향이나 힙합대로가 어떻게 된 거야? 15군데를 어떻게 먹어 다? 먹방 전문이시잖아요. 아니, 먹방 전문은 아니지. 유튜브 전문이지. 아니, 치킨 시켜드실 때 후라이드, 양념? 순살을 많이 먹어, 순살. 국내 치킨 순살. 또 교촌 치킨. 간장 반, 양념 반 해가지고 저는 오리지널은 좀 징그러워서 안 먹어요. 저는 윙하고 날개, 멀리 날아가려고. 옛날에 날개 먹으면 날아간다고 그랬어. 그런 거 있었어. 니들이 너무 젊어서 그래. 니들이 늙어봤니? 나도 젊어봤다, 야. 후라이드 5종을 준비했고요. 후라이드 계의 기본 중에 기본들로 준비를 했습니다. 후라이드가 맛이 없으면 양념도 맛이 없습니다. 후라이드를 못하면 때려쳐라! 하지 마! 치킨 CF 안 찍어도 됩니다. 한 브랜드를 유독 칭찬하거나 맛있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디 거예요? 고드랑 치킨의 오리지널 후라이드. 다리 3개, 날개 3개래요. 1.5마리. 일단은 저는 이렇게 크게 싫어요, 일단. 너무 크면 먹기가 싫어요, 저는 솔직하게. 이 정도. 저는 이 정도 사이즈가 딱 좋아요. 벌써 해체를 내가 해야 되잖아. 이게 싫은 거야. 그래서 저는 윙하고 복만 먹거든요. 보드람. 입에 맞으세요? 맞아요. 잘 튀겨졌네요. 일단 치킨 비린내 전혀 안 나고요. 이 치킨은 튀김 옷이 없어요. 얇게 한 거죠, 얇게. 저도 치킨집 해봐서 알지만 다 튀기고 나서 이렇게 털어진다고 그래요. 털어서 기름을 빼줘야 돼요. 튀김 옷을 두껍게 하면 그만큼 기름이 많이 묻어요. 얇게 하는 게 좋아요. 보드람 좋아요. 자, 옆에 있는 건 뭐예요?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이라는 브랜드고요. 후라이드 치킨 15,000원입니다. 후라이드 치킨 참 잘하는 집. 그걸 먹어봐야죠. 참 잘하는지 적당히 하는지. 일단 보기에 빵가루가 좀 많이 묻어있는 것 같아요. 앞전 거보다는 조금 더 두꺼워요, 튀김 옷이. 바삭바삭하네요. 이거 약간 매콤한데요? 근데 역시나 기름이 좀 많네요. 튀김 옷이 기름을 먹고 있으니까. 보드람보다는 어떤 차이가? 까먹었어요. 보드람 쪽이 양념이 좀 더 닭에 많이 배어 있는 것 같아요. 간이. 이거는 이제 튀김 옷에 간이 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약간 매콤해요. 잘하네요, 잘해요. 다음은 오리지널 후라이드 치킨의 최강자라고 불리는 BBQ 황금 올리브 치킨. 그건 최강자는 이제 그쪽 사장이고 내가 먹어봐야 알지. 최광자 씨 제가 알아요. 제가 옛날 개그계 최광자였거든요. 라조스타 나왔잖아! 아, 애들이 너무... 저도 이 치킨은 많이 들어봐서 알아요. 양념이 잘 배있네. 튀긴 치킨의 정석이라 그런 느낌이 들어요. 겉에 있는 튀김 옷하고 이 안에 있는 닭고기하고 맛이 거의 비슷해. 따로 놀지 않고 안에까지 잘 배어있네. 매콤함보다 고소함이 강하네요. 역시 전통 있는 회사가 맛있네요. 시그니처 할만하네, 진짜. 노랑 치킨은 제가 자주 먹어요. 노랑 통닭. 노랑 통닭이에요? 가마솥에 튀긴 엄청 큰 후라이드 치킨이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 치킨이 커요. 나 이런 거는 못 먹어요. 이렇게 큰 거는. 나 이런 게 더 많이 좀 잘라놨잖아요. 좀 편한 것 같아, 먹기에. 이렇게 큰 게 좀 징그러워. 징그러워. 노랑 치킨이 내가 알기로는 카레가 좀 들어가 있어요. 카레. 요 치킨은 소금에 찍어 먹는 게 포인트라고 합니다. 약간 간이 좀 심심한 맛이 있네요. 노랑 통닭은 약간 카레 느낌이 나서 닭의 어떤 그 잡내라든지 이런 게 좀 없는 것 같아요. BBQ보다는 약간 심심한데 이 치킨은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치킨이에요. 이건 뭐야? 갑자기 통으로 왔어. 나 이런 거 싫어한다니까, 이런 거. 가마치 통닭이라고요? 옛날 시장 스타일의 통닭이에요. 아, 옛날 느낌으로? 옛날에 이렇게 팔았지. 한번 불러주세요. 아, 나 이런 게 징그럽다니까. 나 이런 거 못해. 아우. 한 마리 9,000원. 9,000원? 가성비가 좋네.
뭐 얼마에 두 마리 이런 전형적인 그 보급형 치킨이 보통 닭이 오면 약간 숙성을 하거든. 뭐 이렇게 뭘 이렇게 뭐 뿌려서 좀 재워놓고 하는데 이건 초보물만 살짝 한 그냥 100% 튀긴 거고 저는 약간 조미가 돼 있고 감칠맛을 느끼려면은 보드람이 더 난 것 같아요. 가격 대비 가성비는 최고죠. 9,000원에 이 정도면 훌륭한 거죠. 명소픽 치킨 하나를 뽑아볼게요. 튀김옷이 있는 것 중에서는 BBQ 이게 난 것 같고 제 최애는 저는 보드람이 더 난 것 같아요. 저는 보드람. 후라이드 5종에서는 보드람 치킨이 가장 최애. 저 보드람이 난 것 같아요. 이번에는 양념 5종을 네. 준비했어요. 이 양념에서 이제 그 회사의 비법이 나오는 거예요. 식어도 맛있어야 돼요. 식었는데 눅진눅진하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양념에서 이제 판가름이 납니다. 자, 이쪽 건 어디 거예요?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이라고요. 호식이 두 마리. 양념 치킨 기본이고요. 네. 16,000원입니다. 이것도 광고하는 거 많이 봤어요. 달짝지근한 그냥 양념이에요. 맵기는 보통. 저는 좀 매운 걸 좋아하거든요. 라면 맛보다 조금 덜 매운 것 같은 느낌인데요. 아주 맵거나 아니면 좀 짠맛이 싫거나 하는 분들은 드시기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15가지 하는 이 음식들은 저희 스테비아가 한 3, 40명 되거든요. 다 같이 나눠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남은 싸갑니다. 선배님 콧물도 조금 닦고 갈게요. 진짜. 처갓집. 이건 양념이 뭐 이렇게 많이 발라져 있나? 처갓집 양념치킨이고요. 뚜덕한 양념에 하얀 소스가 가득 올라간 슈프림 양념치킨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있던 회사이기 때문에 엽서와 전통이 있으니까 뭔가 다르지 않을까. 오, 단짠의 끝이네, 단짠. 크리미하고 마요네즈에다가 연유를 좀 섞은 것 같아. 달아. MZ들 좋아할 그런 맛인 것 같아요. 근데 단점은 이렇게 양념이 너무 많이 묻어. 양념치킨이니까. 아, 역시 역사와 전통이 있는 데가 깊은 맛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예. 사이드로 떡도 들어가 있어요. 떡은 끝나고 숙둥이가 먹어. 자, 세 번째 건 어떤 겁니까? 페리카나. 양념치킨의 정석이라고 불리는 치킨이라고 합니다. 아, 이것도 또 역사와 전통이 있는 이런 브랜드들은 본인들이 지키는 기본이 있어요. 그러니까 딱 먹었을 때 아, 그 회사구나 이렇게 알 수 있거든. 페리카나? 네. 20가지의 재료로 배합하여 만든 양념이래요. 이거는 딱 이 회사 건지 알겠다. 옛날 양념이 형이 페리카나 이것도 딱 그 맛이야. 고추장 베이스보다는 케첩하고 이런 걸 또 섞어서 만든 그런 느낌이에요.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수 있는. 딱 먹었을 때 페리카나 느낌이 와요. 평소 페리카나 자주 드세요? 아니, 예전에 저 이거 되게 많이 먹었어요. 페리카나 처갓집 이서방. 이서방 있었는데 어디 갔지? 이혼했나? 이서방 치킨 있어요. 지금도 있잖아. 옛날에 이서방 먹었어요. 이제 옆에 있는 거는 딱 봐도 뭔지 알겠어요. 지코바 아니에요? 지코바 양념구이 19,000원입니다. 아, 이건 저도 먹어봤어요. 불향이 많이 나. 숯불향이 많이 나서 맛있어. 자코바는 컨셉을 잘 잡은 거지. 파마되다가 숯불향 나면서 매콤하게 한 거 아니야. 요때 사실 요게 필수예요. 뭐야 이게? 치밥 모르세요? 치밥? 아. 밥 비벼 먹는 거? 네. 싫어해요. 이건 지금 개인적인 방송이니까 저는 치킨하고 밥 비벼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안 먹어요. 싫어요. 아, 쉽다니까요. 이거 먹기도 맛있는데 뭘 밥까지 비벼 먹어요. 지코바는 양념이 세요. 그러니까 밥이랑 드시면. 안 먹는다니까 왜 그래. 괜찮지 않았나요? 반찬 같죠? 아, 그냥 괜찮은데 먹기 싫다고. 난 치킨 자체가 더 맛있는데 왜 자꾸 밥을 비벼 먹으라고 그래. 누가 비벼 먹어. 그러니까 양이 부족한 사람들이 밥을 비벼 먹는 거지. 양이 부족하지 않은데 왜 밥을 비벼 먹냐고. 그렇게 하지 마. 그러니까 네가 비벼 먹어 양이 부족하면. 나는 부족하지 않아. 아시겠어요? 오브코스. 네. 이건 뭐예요? 멕시칸 치킨이고요. 순살 닭강정이에요. 멕시칸 치킨도 역사 오래됐어요. 멕시칸 치킨도 이제 대충 느낌이 머릿속에 나와요. 닭강정. 멕시칸 치킨하고 페리카나하고 좀 맛이 비슷해요. 기본적인 베이스가 케첩 느낌이 많이 나. 페리카나 한 번 더 먹어볼게. 똑같아. 베이스가 비슷해. 케첩 간장을 쓰기 때문에 맛이 비슷해. 진짜. 경고 일로 와봐. 한번 먹어봐. 내 말이 거짓말인가? 멕시칸? 맛있지? 먹고. 잘 생겨. 나 페리카나 먹어봐. 그치? 맛있어요? 맛이 비슷해. 근데 닭강정 이건 좋은 게 뭐냐면 한 입에 먹을 만하게 돼 있잖아. 나 이걸 더 좋아해. 조그만하게. 다섯 종 중에 원픽을 하나 뽑자면. 아, 최애를 꼽자면 아, 여기서 좀 고민이다. 네. 이 세 마리가 거의 비슷해요. 저는 자코바, 지바코, 이신바에바. 지코바. 지코바. 지코바 하겠습니다, 지코바에. 아유, 보러 갔다.
자, 또 이번엔 스페셜인가요? 요즘은 이제 저 입맛들이 바뀌니까 거기에 걸맞는 새로운 맛들을 또 만들어내야 이게 이제 매출로 이어지니까 노력들 해야죠. 아, 여기서 배불러 죽었네. 자, 이거 뭡니까? 네, 이거는 BHC 치킨이고요. 그 유명한 뿌링클. 아, 이거 우리 딸이 시켜먹는 거 한두 번 본 적 있는데. 먹어볼게요. 아니, 이제 먼저 먹고. 이거 해와서 그러면 이거. 먼저 먹고 찍어 먹어야지. 두 가지 맛을 표현해 드려야지. 애기들이 좋아하는 맛이다. 치즈 가루에 양념이 돼 있는 걸 뿌린 것 같아. 약간 스프 맛 나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야. 옛날에 우리 라면땡 먹는 그런 맛 있잖아. 소스는 요거트를 베이스로 하는 뿌링뿌링 소스. 요거트를? 어이구. 야, 완전 단짠의 끝이다. 부드러움에 크리미함이 모든 게 담겨 있네요. 이건 진짜 많이 팔리겠다. 이거 바르니까 더 크리미하네. 하나만 더 먹어야 되겠다. 오, 이걸 이렇게 맛이 땡기냐? 찍어서. 처갓집이나 페리카나 그 맛하고 완전 반대예요, 반대. 그것도 맛있는 맛, 이것도 맛있는 맛인데 반대, 반대. 그러니까 젊은이들의 맛인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젊은이가 아닌데 왜 맛있지? 다음은 교촌치킨의 허니콤보입니다. 이 치킨은 저도 몇 번 시켜 먹어봤고 제가 대리점 할 때 이 회사 걸 했어요. 사실 치킨의 붐을 만든 게 이 회사죠. 선배님이 좋아하시는 윙봉으로만 이루어져요. 네, 딱 이 상태를 저는 좋아해요. 윙봉으로만. 약간 이 치킨의 특징은 튀김 옷이 좀 두꺼워요. 그래야 여기에 이제 양념이 스며드니까. 맛있긴 하네. 난 이거 자주 시켜 먹었으니까. 단짠 단짠의 끝이죠, 이건. BHC 단짠 단짠은 유럽식. 크리미한 게 섞여 있어요. 어린 친구들이 더 좋아할 것 같아요. 그쪽 거는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이나 다 좋아할 것 같고. 이건 뭐예요? 순살만 공격이라는 곳이고요. 치파포 V5. 1.5마리의 양으로 다섯 가지 맛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좀 골라 먹는 그런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맛만 있으면 좀 질리니까 여러 가지 맛을 나눠놓은 거는 이거는 그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에요. 저는 순살을 좋아해요, 순살을. 먹고 뼈를 발라서 버려야 되는 귀찮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치킨은 포크로 먹을 수 있어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송송파닭이요. 파하고 간장소스를 만든 거고 닭의 어떤 냄새가 파로 인해서 중화되고 하니까 튀김옷도 적당하고 맛있어요. 이건 뭐예요? 치폴라. 치폴라 맛입니다. 맛있는데? 파만 먹다가 바뀌니까 또 다른 맛이 막 입에 들어와요. 순살이니까 뭐 골라낼 필요도 없고. 네 명이서 앉아가지고 맥주 마실 때 이거 있으면 하나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치킨 좋아하는 분 아니면 한 사람이 한 마리야 못 먹어요. 용대 감독님 몇 마리 되세요? 야, 용대는 헤비급이잖아. 용대 빼고 나 같은 일반인, 입 짧은 일반인들이나 평범하게 먹는 사람들은 술 먹을 때 이거 하나면은 네 명 딱 좋을 것 같아요. 칸 만드는 거 하나 더 만들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가지고 골뱅이나 아니면은 옆에 칸 하나 더 만들어서 동태찌개 하나 더 만들어 잡채. 이것도 아이디어네. 이거 아이디어예요. 이거 옆에는 이건 뭐예요? 후라닭 치킨이고요. 고추마요 치킨입니다. 후라닭? 명품 브랜드 아니에요? 푸라닭. 아, 나 이거 간판을 봤는데 먹어본 적 처음이에요. 이게 푸라닭 대표 메뉴 중에 하나예요. 고추 마요 치킨이네요. 설경고추하고 간장하고 마요네즈 넣어가지고 우리 오징어 찍어 먹잖아요. 그 소스에 꿀이나 올리고당이 좀 더 들어간 것 같아요. 단 게. 조금 느끼할 수 있는 그 맛을 피클을 집어먹으니까 확 풀려. 피클이 이게 먹어야 되네. 할라피뇨. 아하, 할라피뇨. 마지막은 국내죠? 국내 치킨의 고추 바사삭 치킨입니다. 제가 시켜먹는 거예요. 고추 바사삭을 제가 제일 많이 시켜요. 소스가 두 가지가 있죠. 마블링과 고블링 소스. 오, 나 소스 있었어요? 나 그냥 먹어서, 그냥 먹어도 맛있던데? 근데 찍어 먹으면 더 맛있어요. 소스는 그냥 주는 게 아니었네. 진짜 찍어 먹으니까 더 맛있네. 기름에 튀겼을 때 그 치킨의 고유의 맛이 있거든요. 그죠? 좀 부드럽게 넘어가는 그런 좀 그런 느낌은 없지만 느끼함이 덜하니까 더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명수의 원픽을 또 뽑아보겠습니다. 아, 연을 맺은 회사도 있고 판매한 치킨도 있고 다 있는데 이거 아 입장 애매모호하네. 잘못 선택하면 모델 안 들어오는데. 아, 아니야. 그래도 거짓말을 할 수 없어. 오로지 맛으로만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꼽겠습니다. 예. 근래 많이 시켜 먹는 치킨은 이겁니다. 예. 미안합니다. 네 군데는 모델 날라갔네요.
그렇다고 학우대에서 해준다는 보장도 없지만 솔직한 저의 마음입니다. 평소에 즐겨 드시는 추천 말고 혹시 하나 더? 이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이거. 맥주 한 끼 거의 많이 마시잖아요. 메뉴로는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맛으로는 제가 볼 때는 이거고 가성비와 맥주랑 함께 회식할 때는 이것이 최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종 치킨 드셔보셨는데요.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지극히 개인적인 그런 생각으로 골라봤는데 오늘 뭐 컨디션이라든지 날씨, 영향에 의해서 이 세 가지가 된 거지. 세 가지가 됐다고 해서 자부심을 갖거나 그러지 마세요. 예. 다음에는 어떤 리뷰를 해볼까요? 하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없어요. 아니 점점 잠을 잡으시는 것 같은데? 심취했다. 취하셨는데 심취했다. 지금 거의 마리클레르예요. 좋다. 나는 예쁘다. 정신하다. 뭘 좋아하냐. 감사합니다. 구독하란 말이야. 감사합니다. 뭐해 지금 구독해.